빨리 시내를 걷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쫓아가 봤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커플끼리 춤을 추고 있더군요. 멋져 보였습니다.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했네요. 프랑스 파리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센강을 끼고 있는 에펠탑이 가을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쓸쓸해 보이네요. 파리 시내를 여기저기 거닐다가 오페라 가르니에를 방문해 봤습니다. 샤를 가르니에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인 발레 가르니에를 설계했습니다. 1875년에 개관을 한 이 건물은 오페라 극장으로 지어졌는데 궁전 못지않은 화려함 때문에 궁전을 뜻하는 빨레와 그의 이름인 가르니에를 더해서 빨레 가르니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오페라 가르니에 또는 오페라라고 부릅니다. 버스킹을 하는 이름 모를 가수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뮤지엄 패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베르사유까지 가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과 가장 유사한 화려한 내부를 자랑하는 오페라 가르니에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르니에는 뮤지엄 패스로 입장은 불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앱으로 입장권을 바로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1861년 5월에 착공을 한 빨레 가르니에는 1875년 1월 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페라 내부 공연장을 보고 싶었는데 가이드 투어를 해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아쉽게도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연장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 투어를 해야만 합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공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뿐만 아니라 천장 벽화가 유명합니다. 눈 내리는 마을로 유명한 마르크 샤갈이 만든 작품인데요. 파리의 유명 관광지와 오페라 작품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오페라 공사를 할 때 지하수가 터져 물을 빼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1910년 프랑스의 작가 가스통 루루가 이를 모티브로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1986년에는 세계 4대 오페라로 떠오르게 됐죠. 오페라 가르니에 내부에는 화려한 공간이 많은데 중앙 계단인 그랑 에스칼리에와 휴게장소이자 로비로 사용이 되는 그랑포이어가 바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그랑포이어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베르사유에 비해 저렴한 예산이지만 최신 도금 기술을 사용하여 그에 못지않은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루브르 궁전까지 뻗어있는 거리는 파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가로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루브르에서 오페라를 볼 때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불리는 빨레 가르니에를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